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원로들에게 같은 원로로서 또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의 증인이며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동참할 사람으로서 권고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느님의 양떼를 잘 치십시오. 그들을 돌보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진해서 하십시오. 부정한 이익을 탐내서 하지 말고 열성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들을 위에서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으뜸 목자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화관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하실 것 없어라.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워 주시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도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유향이 되나이다.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주시니 제 숫자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이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참이 받으소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참이 받으소서.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승의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카이사이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 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성 베드로 사도자 축일입니다. 오늘 복음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다른 제자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베드로만큼은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제대로 고백함으로써 드디어 새로운 이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것이고 반석은 우리가 알다시피 집의 기초를 놓는 돌을 뜻합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지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튼튼한 가운데 교회를 지어야 그 교회가 영원히 갈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겠지요. 그래서 모래 위에 짓는 것이 아니고 반석 위에 교회를 짓겠다 그랬고 그 이름 자체를 베드로다 즉 반석이다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베드로를 기점으로 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교회를 베드로 반석 위에 세운 이래로 그동안 265명의 교황님 계셨고 현재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265대 교황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교황직을 자유로운 의사로 사임을 하셨습니다. 교황직에 사임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을 하고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황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알다시피 돌아가실 때까지 교황직을 수행하고 돌아가시고 나면 후임 교황을 뽑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자유로 이렇게 사임을 하는 경우는 59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레고리 12세라고 하는 교황이 598년 전에 사임을 한 이후로 이제 598년 만에 처음으로 사임을 하게 되는데 물론 사임의 이유는 아마 건강상의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하느님 앞에 생각할 때 나는 교황이라고 하는 이 무거운 또 굉장히 중대한 직책을 수행하기에 여러 가지 면으로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임을 한다 그랬고 2월 28일 날 정식으로 이제 교황직에서 사임을 하시게 되는 거죠. 이를 두고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주된 이야기는 그런 것입니다. 뭐냐 하면 사실 59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 자기가 당대에 교황직을 스스로 이렇게 사임을 하고 교황직에서 퇴위한다는 것이 굉장한 결단과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큰 어떤 관습, 내려오는 전통 이런 것들이 깨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혼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결심하고 결단하지 못했을 그런 결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그 교황님의 용기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추기경님과 또 주교님들 그리고 또 오바마 대통령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다고 그런 인사와 함께 정말 이것이 어쩌면 시대의 뜻이고 시대의 징표인지도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그동안은 교황님이 건강이 안 좋으셔서 직무를 제대로 이렇게 수행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뭐 밑에서 그냥 보좌진들이 다 임무를 대리 수행하고 중요한 사인만 이렇게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상징적인 존재로서 남아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그런 상징성보다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교황을 더 원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고, 어쩌면 그것이 상징성을 잃어버린다는 의미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또한 동시에 실효적, 실질적으로는 우리 교회, 특별히 가톨릭 교회를 위해서 어쩌면 획기적인 일이고 또 다행스러운 일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교황님의 이러한 결단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중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들도 교황님의 건강, 퇴임하는 교황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차기 다음에 탄생하실 교황님이 정말 이 시대의 징표를 잘 깨닫고, 그래서 가톨릭을 하느님의 뜻에 더 맞는,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그야말로 지상의 천국 혹은 지상의 대리자로서의 교황님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교황님 되시도록 우리가 기도 중에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라는 것은 비록 보잘 것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우리의 영혼과 기도가 모여서 우리 더 훌륭하시고 또 가톨릭을 위해서 더 필요하신 그런 새로운 교황님이 선출될 수 있기를 바라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염원은 잘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무엇보다도 교황이라고 하는 직책이 정말 예수님의 지상 대리자로서의 정말로 정말로 중요하고, 전 세계의 모든 가톨릭 신자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그 준엄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십자가일 수도 있고, 또 굉장히 무거운 짐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짐을 잘 지고 주님의 나라를 향한 그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순식일 맞이해서 금요일마다 십자가의 길 기도를 함께 마치고 있는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십자가의 길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참 흐뭇하고, 또 그런 모습 자체가 사순절을 좀 더 잘 지키고 또 잘 보내고, 또 무엇보다도 주님의 희생에 방관자가 되지 않고 주님의 희생을 함께 하겠다는 여러분들의 결심과 각오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도 금요일날 있는 이 십자가의 길 기도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많이 안내해 주시고, 또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사순절의 그 의미, 특별히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영광을 얻을 수 없다는 그 진리를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사순식기를 통해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동안 소홀했고 또 게을렀던 주님을 향한 그 신앙의 그런 부족함을 잘 깨닫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좋은 은총의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